CH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문가와 함께 정대철입니다. 얼마 전에 지구의 종말을 나타내주는 시계의 시간이 11시 58분을 가리켰습니다. 12시 자정이 되면은 인류가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는 종말의 시간이 이제 불과 2분밖에는 남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그 2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려면은 몇 년이 걸릴지 혹은 몇십 년이 걸릴지 알 수 없지만 내 개인의 종말은 오늘일 수도 혹은 내일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구의 종말을 막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하더라도 내 개인의 종말을 준비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내 삶의 마지막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조마리아 장례 플래너, 조마리아 장례 플래너를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제가 얼핏 들으니까는요, 지난번에 그 세미나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한미노인회에서. 네, 그 얘기 네. 잠깐 좀 해주시고요. 그 세미나 또 하나 이제 앞으로 있는 게 있는데. 네. 네 그거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사우스베이 한미노인회에서 그 장례 플랜에 대한 그런 세미나가 있었고요. 또 많은 점잖으신 두 부부들께서 많이 이렇게 손잡고 참여하셔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2월 첫째 주, 2월 4일 첫째 주일날 오후 1시에입니다. 충현선교교회에서 사라여 전도회 회원분들과 아브라함 전도회 그래서 두 회원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하는데 그 교회에서 여러분도 이렇게 방문하셔도 좋다고 허락을 하셔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제 일부 예배 일찍 끝나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충현 선교교회 오후 1시에 장례에 관한 모든 장례 플래너 그 플랜에 관한 그런 세미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여태껏 그 이제 궁금하신 거 많이 있으시잖아요. 이제 뭐 묘지 관계라든가 또 장례 보험, 또 장례 플랜, 또 과연 장례 비용은 어느 정도가 되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좀 상세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요, 2월 첫째 주일입니다. 2월 4일 주일 오후 1시에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충현선교교회에서 장례 플랜 세미나가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고 또 관심이 있는 분들 얼마든지 가셔서 세미나 참석을 하시면 되겠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또 내가 속해 있는 단체에서도 이 장례 플랜 세미나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요 언제든지 우리 조마리아님께 연락을 하시든지 아니면 크리스천 헤럴드 CHTV로 여러분이 연락을 해주시면 얼마든지 가능하겠습니다. 네. 자, 뭐 사실은 우리가 이제 늘 장례 얘기를 하잖아요. 네. 장례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삶에 대한 부분을 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특히 이제 가족 얘기가 이제 거기서 또 빠질 수가 없죠. 아마 가족 얘기하면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 제 생각에. 글쎄요, 우리 그 가족하면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그 우리가 사랑하는 그 배우자, 또 부모님들, 또 자녀들과의 관계 이제 이런데. 장례식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 많은 그런 어려움들 또 고통스러운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정말 지금 이 시간에도 고통받는 부모님들이 너무 많이 계십니다. 네. 이제 자녀들과의 그런 관계라든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루아침에 이제 어떡하지 그러고 갑자기 이제 곧 혼자 스스로 힘으로 고치시려면은 굉장히 어려워서 많은 그 부모님들이 또 전화 오세요. 얼마나 답답하면 저 같은 사람한테도 네. 전문가도 아닌데 그 문의가 많이 오시는데요.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
정말 빨리 지나가는 이 속수무책인 이 시간 속에서 정말 그 어려움, 뭐 자녀 관계의 그런 어려움들, 뭐 예를 들면은 차라리 이렇게 아프거나 병이 들어서 서로 간에 이런 그 교통하고 서로 이렇게 도와주는 거는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멀쩡하게 그 건강하고 그 육체적인 그런 건강이 많은 자녀들이 이런 어떤 그 아주 나쁜 그런 성적인 문제, 뭐 마약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것 때문에 많은 부모님들의 그런 고통을 보면은요, 정말 저도 자식 길리지만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그 바쁘게 사시면서 내일에도 참 힘들고 바쁘시겠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주위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을 비롯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정말 죽음에 대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자주 언급할 수도 없는 거고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참 쉽지가 않은 이야기지만 우리 삶 속에는 결국은 이런 마지막 죽음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누구나가 다한 번씩 마지막에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결국은 우리가 한 번씩은 다 안고 가야 되는 거쳐야 되죠. 건데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자녀 문제들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그런 인간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속상하시고 정말 힘들게 사시는데 사실 죽음 앞에서는 그런 것조차도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죽고 이 세상에 지금 땅 밑에 있고 지금 땅 위에 없다고 생각하면 그런 고통마저도 정말 그 쉽게 넘어갈 수 있지 않나. 더군다나 이제 신앙의 힘으로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갑자기 그 방송국에 오는데 타이어가 이제 막 이렇게 터지니까 옛날 에 같으면은요, 한 20년 전 같으면, 아, 뭐 이렇게 재수 없는 일이 생겼을까? 뭐 이제 막 이렇게 컴플레인도 나오고 또저 자신이,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있지? 바빠 죽겠는데 많이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잘잘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또 삶의 한 일부분 속에 이런 그 문제점 또 어떤 난관이 생기기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기꺼이 뭐 심지어 티켓을 띄었어도 티켓을 제가 벌금을 물을 때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벌금을 돈을 내줘야지 정부에서 공무원들 월급도 주고 세금도 이렇게 내야지 이렇게 좋은 일에 써야 되는구나 하고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를 냈더니 그렇게 생각을 너처럼 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 관공서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왕이면 어차피 티켓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로 티켓을 저의 잘못에 의해서 받은 거기 때문에요. 저는 기꺼이 아주 뭐 기쁘지는 않죠. 뭐 기쁘진 기쁜 않지만 거는 뭐 않지만 이제 문제는 아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 조마리아님하고 이제 인터뷰를 그래도 제법 많이 했잖아요. 네.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이렇게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야, 인생을 달관을 하신 것 같다. 왜냐하면 아주 큰 일을 한번 겪고 나면 사람이 이제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특히 이제 그 큰일이라는 게뭐 있겠습니까만은 어떤 이제 사람들의 죽음을 보고 인생의 마지막을 보고 그러다 보면 아유, 내가 뭐 이렇게 살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을 아무래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맞습니다. 이제 저 같은 사람은 뭐 살면서 한몇번저 그런 경험을 하지만 우리 조마리아님은 거의 뭐 매일같이 그런 걸 보시다 보니까 어떤 삶을 생각하고 삶을 대하는 자세가 우리들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도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네요. 이제 그거보다는 저는 이제
자주 마지막 고인들의 그 마지막 그러니까요. 장례식을 하다 보면 네. 우리 모두는 그 정말 수백 권의 책을 써도 될 만큼 각자 인생에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스토리를 잘 정리하시고 정말 마지막에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시면은 우리가 하늘하고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가끔 해보면 신앙적으로 해보면 사실 이 세상에서 그 두려운 일이 아무것도 없죠. 그 죽음 앞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뭐 자녀를 잃은 부모님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그분들께서 신앙의 힘으로 잘 이겨나가고 이렇게 꿋꿋하게 잘 사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죽음 앞에서도 모든 것을 다 그 부활 신앙 그 영생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런 거를 조금 더 이렇게 염두에 두셔서 살다 보면은 여러분이 지금 안고 계시는 고민 또 아주 어려운 정말 못 고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의 그런 조언을 받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정말 이상한 행동을 한다? 그러면 전문가 정신병원에 가시고 또 몸이 육체적으로 아프다? 그러면 고민하지 마시고 정말 의학도 발달됐고 또 다양하게 정말 우리가 뭐 정말로 돈이 없어서 뭐 힘들어서 사실 다 밥은 먹고 살잖아요. 라면이라도 끓여서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그런 큰일이 아닌데 다만 제가 이제 여러분께 이렇게 강조를 하고 싶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의 삶이 끝날 때 내가 마지막 끝날 때 적어도 내가 마지막 그 가는 과정을 조금 더 내가 책임감 있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돈을 많이 나눠서 애들한테 주고 이런 책임 말고요 내가 갑자기 죽었을 때 적어도 어떤 장례물지라든가 또 마지막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마지막 문제점에 대한 그런 것을 자녀들이나 이런 배우자, 주위 사람들에게 걱정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그 놀랄 정도로 바쁘시고 조금 이렇게 놀랄 만한 분들도 이런 세미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정말 그 마지막 이렇게 죽음에 대한 거 정말 준비해야 된다.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로 아무런 정신적인 부담 주기 싫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이 하시는데요.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은 자녀들에게 이제 그 못해준 거 정말 잘했어야 됐는데 또 부모가 돼본 경험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애들을 잘 못 기르잖아요. 못 길렀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미국 생활이 이제 힘들고 정말 그 어려운 일들이 참 많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많은 핑계를 대면서 살아왔었죠. 네. 근데 마지막은 그래도 이런 마지막 준비, 장례 플랜, 장례 보험 누구든지 다 하실 수 있는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다 준비를 해놓으시면은 정말 죽을 때까지 뭐 아무런 걱정 없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자주 하고는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왜 그런 말 우리 흔히 하잖아요. 뭐니 뭐니 해도 뭐니다. 네. 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시간들 네. 당연히 우리는 이제 어떤 그 경제적 돈의 도움이 없이는 네. 하루도 정말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죠. 맞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생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도 결국은 다 이 돈과 또 네. 연관이 되고 네. 물론 이제 우리가 어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준비하는 게 이제 그건 당연한 거지만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돌아왔을 때 묘지라든가 네. 장례라든가 또 세부적인 많은 것들이 결국은 다 돈하고 연관이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뭐 물론 뭐 아주 부자로 살면서 그런 거 얼마든지 내가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분들도 뭐 계실 수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은 그런 여유가 없어요. 그렇죠? 삶의 여유도 없고 경제적인 여유도 없고 그래서 그게 필요한지조차도 사실은 잘 모르고 그렇죠. 살다가 어느 네. 순간에 이제 일을 당하게 되면 네. 이게 슬퍼할 마음의 여유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현실 문제가 닥치기 네. 때문에 이를테면 이제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 주시는 네,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테니스도요. 그 정현 선수가 네. 갑자기 이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올라와 잘했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보면은 아버님이 아주 10살 때부터 벌써 그 나달하고 그런 유명한 네. 거기에 볼 이렇게 발렌티오 나달도 아시네. 예. 그 볼을 주는 그런 발렌티어로 네. 일을 그 외국까지 보내서 그런 트레이닝을 시켰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단순한 일이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어려서부터 젊었을 때 여러분이 젊었을 때 이런 거를 장례 준비를 하고 그러면은 한 몇십 년 후에는 아 그때 정말 이렇게 해결 잘했다 그렇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을 존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오래전 30년 전 앞으로 50년 전에 이런 장례 플랜을 다 세워서 갑자기 이제 돌아가셨을 때 이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정말 경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아무런 부담 없이 이런 어려운 과정들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부모님의 그런 노력 그러니까 사실 이런 준비하는 것도요 우리가 노력하셔야 되고 또 플랜을 정말 그 필수적으로 준비를 해 놓으셔야 돼요. 이게요 이제 네. 뭐 닥치면 뭐 다 되겠지. 뭐 닥치면 뭐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을 아유, 지금 내가 당장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뭐 언제가 될지를 모르는 그때를 뭐 미리 지금부터 걱정하고 준비해. 사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왜냐면 이유가요. 가장 네. 큰 이유가 저도 좀 놀란 적이 있는데 그니까 30년 전, 그니까 1,200불이었어요, 장례 비용이.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장례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그 상승 그 금액 비율이 어느 정도로 이렇게 매년 7년 내서 10년 사이에 더블이에요, 그 가격이. 그리고 30년 전이면 1988년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40년 전이네요. 아, 40년? 네, 네. 40년 전에.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장례 플랜에 대해서 죽음에 관한 거니까 지금 죽을 거 아니니까 나중에 할까?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을 기를 때 미리 저축도 하고 교육에 대한 저축을 하잖아요. 자녀들에게 먼 퓨처에 이 아이가 뭐 박사님이 될 거다. 또 의사 선생님이 될 거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 모두가 먼 훗날 하늘나라로 죽음에 대한 이런 거를 징검다리를 걷고 거쳐야 되는 거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준비를 미리 아주 쉽고 간단하게 한 번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결단을 내려서 준비를 해놓으면은 네. 정말 해놓으신 분하고 안 해놓으신 분하고 삶의 그 질이 다릅니다. 네. 네. 자, 그래요. 어우, 벌써 오늘은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네. 장례 비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네.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마리아 장례 플래너를 모시고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방송은 목요일에 재방송이 됩니다. 유튜브나 chtvus.com을 통해서 언제든지 여러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계속해서 말씀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